그래도 제가 저를 사랑하십니다. 저분이 제 사수고 제가 저 밑에 있는 조수옵시다. 우리 조나단 목사님 한번 박수 보낼 시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렇게 충성하시는 하나님께 충성하시고 전광훈 목사님께 정말로 못 맞춰서 충성하신데 그러다 보니까 고소고발건으로 여러 가지 묶여 있어요. 내일 또 조사 또 받으러 간대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또 바른 말 옵니다. 왜 바른 말 오는 줄 아세요? 이름 자체가 나단 선지자이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전광훈 목사님의 옥중 소신을 들어보면 참 저는 매일같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제일 뇌리에 사라지지 않는 말씀이 이 민족은 참으로 유난히도 약한 데가 있는데, 약한 체질이 있는데, 이상하게 그렇게 공산주의에게 잘 속는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그 지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이신 정광훈 목사님이 이걸 들고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 소리가 귀에 얼마나 거슬리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명목을 단서라도 집어넣었습니다. 자, 여러분, 대한민국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무지개를 언약의 증표로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 무지개라고 하는 그 단어가 원어에서 보면 뭐라고 되느냐면 캐세트라는 겁니다. 이 캐세트는 무지개라는 뜻인데 이 캐세트가 어디에서 왔느냐면 코시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캐세트는 이게 활같이 구부리다 이런 뜻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코시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 함정에 빠뜨리다, 덫을 놓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사는 민족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이 어떠느냐? 바로 함정에 빠뜨려지고 덫에 놓여서 죽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교회들이 지금 이 지경이 될 줄 저는 뻔히 알고 있었습니다. 왜? 저는 월남전에서 네 번씩이나 죽을 고비를 넘기고 왔기 때문에 내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국가 유공자이기 때문에 전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월남의 배방에서 제일 먼저 망가지는 것이 어디냐? 교계입니다. 제일 먼저 죽는 사람이 누구냐? 목사들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좌파, 주사파, 종북, 사회주의, 공산주의 가면 다 죽는다. 이걸 저는 그렇게 욕을 먹으면서도 앞장서서 외쳤습니다. 듣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치 문재인 앞에 가서는 문비어천가 부르는 설교만 해야 되고 교회에서도 지금 문재인 잘하고 있는데 왜 이러냐 이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설교를 해도 그러고 있습니다. 앞장서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 얼마나 비아냥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가지면 교회가 없어집니다. 교회 없어지면 성도도 없습니다. 성도 없어지면 목사도 없습니다. 전광훈 목사님이 저렇게 감옥 속에 계신데도 누구 하나 일어나서 이러면 안 된다고 그 교회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렇게 혼는 데가 없습니다. 물론 지금 훌륭하신 총회장님들, 각 교단의 대표님들 이런 분들이 지금 수백 군데에서 지금 들고 일어나긴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문디어 전가를 부르던 목사들 일어나라 이겁니다. 일어나라, 뭐하는 거야? 한 생전 그 자리에 앉아서 목회할 것 같습니까? 나라 망가져보세요.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죽어. 그런데도 왜 전광훈 목사님이 우리를 대표해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각 교회들이
1,200만 성도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러면 안 된다고 외쳐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야. 직소리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나단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회가 이제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망하는 연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실 건가 보세요. 무지개 언약을 주셨는데도 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냥 문벼철가만 부르고 있다면은 이 나라는 망가집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중국 괴질인 우한 폐렴 이걸 국민들에게 잘못 정책을 펼쳐서 아니 정부 여당 문재인과 정부 여당에서 싸질러 놓은 오물을 왜 국민들이 이걸 수습해야 됩니까?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지금 국민들이 모든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지금 생활이 도탄에 빠져서 낙심과 절망 가운데 지금 살 길이 막혀 있습니다. 애초에 중국 입국을 처음부터 막았더라면 이 지경까지 왔겠느냐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메르스 사태 때 얼마나 박근혜 대통령을 욕했습니까? 지금은 우리 국민들이 백수십 명이나 지금 사망을 했습니다. 100명이 훨씬 넘었습니다. 이 살인을 저질러 놓고도 책임지는 인간이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이걸 누구한테 전부 다 뒤집어 씌우느냐? 교회에다가 뒤집어 씌우고 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신천지는 우리 기독교의 교계에 없어져야 할 단체입니다. 당연합니다. 그건 신천지가 그랬다고 해서 신천지를 덮어씌우는 거 그거는 우리 기독교계를 말살시키기 위해서 지금 신천지에 덮어씌운 겁니다. 그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정부는 지금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신천지를 희생양으로 삼더니 이제 교회를 문 닫게 만들어 놓습니다. 세상에 이 교회는 6.25 때도 전쟁 포화 속에서도 문을 안 닫았습니다. 일제 36년 압박 가운데서도 닫지 않았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지금 닫게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작은 교회도 지난주에 구청에서 두 명씩이나 왔더라고요. 얼마나 눈에 가시 같았으면 저희 교회 작은 교회 개척교회인데도 두 명씩이나 와서 사인 받아갖고 중간에 또 저 로비에 돌아서 이렇게 오는 그러면서 안 쓴 이 마스크를 안 쓴 사람이 있을 내가 소리 질렀어. 바가지를 하지 말고 돌아서 예배 드리고서 해. 그때 직소를 못하고 나갔어요. 여러분 교회들은 지금 국가시책이라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사랑제일교회도 보세요. 띄엄띄엄 앉아있지 않습니까? 전부 이거 다 썼습니다. 여기 들어올 때 여기 강사서부터 다 발열 체크하고 전부 다 소독하고 오늘 다 갈아입은 건데 여기다가 지키지 뿌리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철저하게 지금 지키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교회를 지금 비방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초동에서 우리 집회할 때 예배 드릴 때 아니 서초동이 그 한옥문이 뻥 뚫린 곳입니다. 아, 거기서 예배 드리는데 그것도 드리지 못하게 지금 박원순이가 막아놨습니다. 이 사람들은 완전히 조자룡의 흔가 쓰듯 그냥 아무나 그냥 막 예, 아무 때나 문 닫아놓으면 닫는 거고 그렇다면 왜 극장을 안 닫아? 왜 나 그룹을 안 닫아? 왜 노래방을 안 들어? 왜? PC방을 안 닫아? 왜 식당을 안 닫아? 지하철을 왜 운행 중지 안 해? 관공서 세상에 아니 이런 거를 하나도 닫지 못해가면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현장 이걸 막는다는 건 죽으려면 무슨 짓을 못해. 하나님과 싸움을 걸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적해서 이기는 능이 하나도 없습니다. 두고 보세요. 철저하게 망가졌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의 역사입니다. 창세기 때 하나님과 대적해서 이긴 놈이 있으면 나오라고 그래. 이거 뻑하면 무슨 교회 문 닫는 연습하고 얼마나 코들이 끼었으면 다들 안다고 태풍이 저 오키나와에서 몰려왔다고 그러니까 미리 들어놓고버려. 지금 교회들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독 기독교계를 말살하기 위한 정책인 것 같습니다. 교회 문을 닫는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도 없습니다. 사람이 밀집된 이런 극장이 혹은 무슨 나이트클럽이 혹은 무슨 술집이 혹은 식당이 전철이 이게 문제입니까? 띄엄띄엄 마스크 쓰고 앉아서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여기가 위험합니까? 이게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예배는 하나님의 절대적 명령이십니다. 하나님과의 신성한 약속이시고 기독교 신앙의 예 신앙이라는 것은 예배라는 것은 생명과도 같은 겁니다. 아멘. 생각해보세요. 기독교계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고 그러면 교회에 이 문제가 생겼다면 제일 아픈 사람이 누굽니까? 목사님이고 제일 아픈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죠? 아멘. 아니 생각해보세요. 조상집에 가서 상주보다 문상객이 더 억울해? 그들이 더 울어. 여러분, 교회의 문제가 생기면 교회 당사자가 제일 가슴 아픈 겁니다. 아멘. 그런데 제3자인 박원순이나 이재명이나 저 대통령이라는 자나, 아니, 저 문재인이라는 자나, 여러분, 그들이 가슴 아픕니까? 우리가 가슴 아픕니다. 아멘. 여러분, 거짓에 속는 민족은 희망이 없다고 전광훈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멘. 기독교는 옳은 일에는 절대적으로 순응합니다. 그러나 불의한 일에는 절대적으로 동조하지 않습니다. 아멘. 들고 일어날 겁니다. 아멘. 사도행전 12장에 쭉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때 베드로는 바리새인 제사장 사두개인 그리고 성전 맡은 자 관리들과 그리고 장로들의 모함으로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라고 하는 이 정권에 의해서 갇혔습니다. 자, 오늘날 전광훈 목사님 보세요. 전광훈 목사님을 비토하는 그룹들 얘들의 참소로 갇혀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전광훈 목사님은 이 나라 정치권에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그래서 갇혀 계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어나서 이분을 구출하는 일에 앞장서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무지개도 보여주셨습니다. 언약의 증표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전광훈 목사님 정치 감옥이라고는 이곳에서 속히 풀려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불가능이 그때 하나님의 가능으로 이어집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이게 기독교인들의 신앙관입니다. 아멘. 우리가 할 수 없는 불가능일 때 하나님께서 가능으로 역사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 바로 인간은 도저히 불가능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두고 보십시오. 베드로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옆구리를 집어서 일어나라. 옷을 입어라. 그리고 띠를 띄어라. 그리고 신을 신어라.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따라서 나가니까 아주 지금 비봉사망령 사무관에 나가는 겁니다. 나갔는데 그 군인들이 네 배로 16명이 전부 다 지키고 있는 그 구호를 지나 누구 하나 보지도 못하고 누구 하나 잡지도 못합니다. 예, 닫혀있던 철문이 쫙쫙 열립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랬듯이 하나님의 감흥이 일어나서 전광 목사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의 증표를 주신 무지개 양으로 이 말씀대로 전광 목사님께서 석방되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구호제 차옵니다. 전광훈 목사님을 즉각 석방하라! 석방하라! 석방하라!